하이쿠 제곤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리뷰할 음식들은 좀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팽이, 아이고 우리 시멘트, 말 브랜드들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부캐가 식품으로 나온 음식들 하나하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리즈. 제가 일단은 편의점을 싹 돌면서 저희 동네 한 열몇 군데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해 와봤으니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이 여기에 없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가지고 올게요. 이겁니다. 서울우유 레트로 아이스크림 4종. 진짜 우유 포장이랑 그냥 똑같이 생겼어. 근데 아이스크림 톡으로 만들어 놓기만 했어요. 근데 심지어 서울우유에서 나온 거니까 신기해 보이잖아요. 짜라란. 아, 이거 좋은데? 쫀쫀하면서 달짝지근한데 소주 아이스주보다 단맛이 아주 살짝 덜하고 고소한 맛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울우유 그냥 먹었을 때 그 맛 있잖아요? 그 맛이 똑같이 고대로 고스란히 전해져요. TV 보면서 한입 한입씩 집어먹었다가는 바닥이네? 이럴 것 같은 느낌. 자, 이번에는 바나나 우유 아이스크림. 근데 서울우유 바나나 아이스크림인데 왜 빙그레 바나나 우유 맛이 나지? 아, 그게 그거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에서 고소함이 조금 더 추가된 느낌. 자, 딸기 우유 가겠습니다. 딸기 우유 맛. 딸기 우유 맛 맛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초콜릿 우유 맛. 어우, 찐득하다. 커피 우유 왜 없지? 저희 서울우유 관계자분 이거 보시면 만들어주세요. 저기 지금 채팅 다신 저분이 사먹을 거예요. 어린 시절 200ml짜리 조그마한 우유팩을 열어서 먹었던 그런 추억이 그냥 스물스물. 왜인진 모르겠지만 레트로라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내 어렸을 때 레트로가 생각이 나나 봐. 그래갖고 우유의 풍미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음식도 역시나 서울우유에서 만든 부캐입니다. 딸기 우유맛 젤리, 바나나 우유맛 젤리입니다. 우유팩의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살려놓은 베이크다이 이거예요. 우유곽 200ml짜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500ml인가? 이것도 우유의 풍미가 또 고스란히 또 전해지나? 그냥 일반적인 과일 젤리들이랑 달라요. 딸기 우유맛 젤리가 그냥 그대로 맛있어요. 하리보 곰젤리보다는 살짝 무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고소하고 딸기 향이 난다. 우유 냄새도 난다. 바나나 우유맛 젤리도 한번. 이것도 우유곽 모양으로 이렇게. 굉장히 밀키하고 고소한 맛이 함께 느껴지는. 그렇다고 과일의 향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상큼하게 날대로 다 나면서 또 고소함까지 밀키함까지 같이 느껴지는 맛있는 젤리였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 맛만 먹으면은 옆에서 어떤 말이 들려요? 나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누가? 두유가. 삼육두유에서 나온 부캐입니다. 삼육두유 아이스크림 콘. 어렸을 때 목욕탕 가면은 아버지가 자꾸만 칡즙을 사주시려고 그러는데, 아, 난 칡즙이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그나마 달달하면서 맛있는 걸 골랐던 게 저는 두유였거든요. Do you know? 빛깔이 두유 빛깔이에요. 옷이랑 색깔이 좀 비슷해 보이죠? 예. 그냥 두유의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우유가 가지고 있는 고소함과 두유가 가지고 있는 고소함이 다른데, 얘는 두유, 아, 당연하죠. 두유니까. 두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Do you know 두유 아이스크림? 자, 그래서 이번에 먹어볼 부캐 음식들은 바로 곰표입니다. 아마 이 곰표라는 브랜드가 부캐 음식에 부흥을 알린, 스타트를 끄는 메이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크림부터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밀룬 아이스크림이래요. 월드콘처럼 초콜릿이랑 뭐 땅콩가루 좀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거 같거든요. 이게 가루 때문에 그런지 지금 한 입 딱 씹었을 때는 미숫가루?
겁나 부드러운 하얀색 미숫가루 맛 달콤한 아이스크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공표 오리지널 팝콘. 영화 한 두 편은 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아닌가 싶은 그런 팝콘. 근데 이거는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 뭐 밀가루 맛이 더 날라나? 밀가루 없음. 냄새도 그냥 팝콘. 생긴 것도 그냥 팝콘. 포장지가 상당히 귀여운데 팝콘이에요. 끝. 약간 그런 느낌이야. 팝콘 스킨. 롤에서 스킨 바꾸면은 별로 세지지는 않는데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고. 그런 느낌. 팝콘을 먹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좀 떨어져요. 오리지널 나초. 자, 요 녀석도 밀가루가 아니고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냥 양념 안 된 도리토스 맛인데 얘는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되게 공기방울이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고래밥을 먹는 듯한 그런 식감도 좀 가지고 있는 나초인데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짭조름한 맛은 잘 안 느껴질 정도로 미미하게 납니다. 무늬만 공표. 입속이 상쾌한 에티켓 젤리래요. 민트 젤리가 들어있대요. 잠깐만, 이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포장이 조그맣거든요. 지퍼백이 돼 있다는 건 뭐다? 이거는 용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먹기 힘든 맛이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와, 민트 향 솔솔 올라오는 디퓨저 있죠. 머리를 맑게 만들고 딱 닫아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약간 조금 가그린 냄새 같기도 하고. 곰 모양 젤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얀색 곰, 연두색 곰. 프라보노 껌을 씹어서 먹는 맛이 보였다. 식감이 마이굽니다. 끝. 공표 맥주입니다. 편의점에서 요즘에 구하기 힘든 인기템 중에 하나.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긴 했는데 따라서 또 보여드리고. 맥주의 빛깔은 이렇습니다. 이게 냄새가 좀 달달해요. 과일향이 나요. 패션후르츠 추출물, 복숭아 추출물, 파인애플 추출물. 제가 뭐 맥주 맛을 잘 몰라요. 과일 향이 나고요. 부드러운 맥주 중에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밀러. 밀러보단 살짝 쏴요. 일반적인 그냥 맥주보다는 부드러우면서 과일 향이 나는 맥주.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곰표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말표다. 뭘 만드는 회사냐. 군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앞으로 보실 분들도 화이팅! 수고해라. 말표 구두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인데? 요거 보면 되게 투박한 느낌이 날 텐데 얘는 귀여워. 야, 여기 방송 보는 친구들 중에서 군입대가 얼마 안 남은 사람 있니? 형 이거 택배로 보내줄게. 형 이거 쓸데없어. 수고해라. 귀엽죠, 말표. 쉼없이 달린 그대여, 잠시 달달하게 쉬어가요. 안에 있는 간식들은요, 말표랑 전혀 관련이 없는 간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뷰를 하진 않을 거고. 이거 귀여워서 샀어요. 그냥 맨질맨질하고 그냥 지퍼도 달려있고 그래도 꽤 오래 쓸 수는 있을 듯한 그런 질감에 마감은 그래도 잘 돼 있습니다. 여자친구 핸드백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말표. 실내화 주머니라기보다는 약간 미니백. 일회용 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막 박음질 잘 돼 있어요. 이것도 안에는 전혀 관계없는 과자들만 있습니다. 사실 그냥 보여드리려고 샀어요. 이런 것도 있다. 자, 말표 흑맥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한 컵에다 다 따라 먹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건 무슨 간장이야, 간장. 보리 맛이 좀 씁쓸하면서 깊어요. 뭔가 커피랑 우유를 섞어 먹으면 나는 듯한 그런 쌉쌉함, 씁쓸함과 그런 맥주 맛이 같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맥주 맛은 진짜 몰라가지고. 흑맥주 제가 취하도 진탕 한번 먹고서 리뷰 제대로 해드릴게요. 예. 이거 진짜 궁금했어. 천마표 시멘트
아이콘 가방 이것도 에코백 비슷한 느낌으로 실내화 주머니로 쓰면은 비우면 큰일 나고 약간 좀 쇼핑백 그냥 예,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팝콘이 다른 거는 뭐 별로 이게 상관없는 과자들. 레트로 인싸 감성 스낵. 아니, 팝콘 색깔이 시멘트 색깔이요. 천연 색소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시멘트 느낌이 나는 그런 회색은 절대로 아니고요. 초코, 캐러멜 그런 거 녹여서 굳힌 것 마냥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시멘트 느낌 나면은 근데 먹기 좀 그렇겠죠? 달콤한 캐러멜 팝콘이라기보단 설탕 팝콘. 살짝 짭조름해요. 단짠이 공존하는 맛있는 팝콘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 그 비빔면 끓여 먹을 때 골뱅이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유동 자연산 골뱅이에는 맥주. 얘는 뭐 맛이 그렇게 많이 다를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맥주예요. 색깔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를 것도 없고 그냥 맥주. 맥주에 골뱅이 물을 넣었다고? 골뱅이 물이 왜 들어가 이렇게? 야, 큰일 나 그러면. 별로 특이할 거 없는 그냥 맥주. 이 골뱅이 한 캔을 같이 딱 까가지고 먹으면은 더 맛있을까요? 맛소금 팝콘. 야, 이건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맛소금이 들어간 팝콘 어떻게 맛이 없어. MSG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냥 팝콘이에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원래 팝콘들도 그냥 먹으면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짠데 왠지 모르게 약간의 감칠맛이 더 느껴지는 뭐 그런 팝콘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감칠맛은 있어. 역시 맛소금이야. 맛있어요? 음료수 맛 사탕이랑 스크류바 젤리. 일단은 포장에서 진짜로 스크류바의 막대를 뭔가 쥐는 듯한 그런 그림이 일단은 그려져 있었고 만져보니까 트위즐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트위즐러가 생각해보면은 빌빌 꼬였어. 그럼 뭐야, 스크류바. 자, 이거 열면은 이렇게 포장이 하나씩 하나씩 돼 있는데 야, 빌빌 꼬였고 들쑥날쑥해요. 사과맛, 딸기맛 좋아 좋아. 트위즐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더 도톰하고 짜리몽땅한. 크류바가 안에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맛이 스크류바를 좀 응축시켜준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갖고 새콤한 맛도 있고 씹으면서 느껴지는 게 트위즐러라기보다는 영철이가 먹으라 그랬었던 발라스틱 비슷한 식감에다가 겉에 거가 전기줄 씹어먹는 듯한 그런 식감이 느껴지고 안에 이렇게 짰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젤리 플러스 양갱의 느낌의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해요. 진짜 스크류바랑 맛이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더 진해. 2% 캔디. 살짝 좀 반투명한 핑크색 사탕이고. 여러분 왜 2% 먹으면은 싱겁게 과일향이 좀 느껴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지. 과일향이 조금 더 세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탕에서 고스란히 느껴져요. 청포도 사탕, 자두맛 사탕 이런 거 먹으면은 입안 가득 과일향이 막 느껴지잖아요. 이러면은 이쪽에서 과일만 났다가 이쪽에서 과일만 났다가 이쪽에서 과일만 났다가 했는데 이거는 좀 은은해가지고 과일향이 좀 2% 부족하게 느껴져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맛이 좀 약하다고 느꼈거든요. 과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부담 없이 먹기에 좋은 사탕인 것 같아요. 실론티 캔디. 얼핏 잘못 보면은 콜라맛 캔디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홍차맛이라는 거. 진짜로 그냥 실론티 맛 사탕. 그냥 홍차 맛이 나는 사탕이에요, 실론티 맛.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부캐 제품은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동 나비엔 그 보일러 만드는 회사 그거랑 이제 콜라보를 한 겁니다. 저희 편집자가 찾아서 보내줬었는데 귀뚜라미 손난로도 있대요.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지만 못 구해서 아쉬운 대로 경동 나비엔만 구할 수 있었다. 그냥 일반적인 팝
핫팩입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본캐가 아닌 부캐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 그런 먹거리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콜라보 제품들이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